270번 에피소드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부터 해서 대략 20번 정도 나눠서 표준어의 시연 준비를 할 거예요. 시연을 위한 마지막 코딩입니다. 270에서부터 290번 정도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주제들이 이번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던 모든 내용이 다 취합하는 거예요. 시연 마지막 준비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좀 상기하면서 해야 됩니다. 특히 이번 에피소드부터 많이 쓰이는 것이 중급 4년차 4시 프로그래밍 피닉스라는 과목이 있어요. 프로그래밍 피닉스 4시 저죠. 여기 에피소드가 61개 에피소드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뒤로 쭉 내려와서 챕터 아마 9장 정도 챕터 몇 장인가요? 여기네요. 챕터 9장 Watching Videos 있죠. 9장 챕터 그리고 10장 Using Channel 소켓 비디오 JS 앱 JS 그죠? 유저 소켓 그리고 이런 내용들 있죠. 채널까지 해서 쭉 내려가서 9장 10장 예, 11장 정도 11장 9장 10장 11장 이 세 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챕터 9 10, 11 그리고 중국 4년차 4D, 4D에서 피닉스 라이브 뷰 앤 채널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게 요겁니다. 피닉스 라이브 뷰 앤 채널 해서 요건 에피소드가 27개 있습니다. 그죠? 쭉 해서 얘는 그냥 다 보십시오. 그리고 짧아요. 짤막짤막하니까 학습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마 하루 정도면 충분히 다 볼 수 있는 양이니까 하루도 안 걸릴 거예요. 하루 걸리겠네. 그래서 441번부터 449번까지 대략 40개 에피소드죠. 요거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보셔야지 지금부터 우리 진행하는 수업을 좀 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있는 요 영상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요. 유튜브 제목은 What is JWT? What is JWT? JWT가 무엇인가? JWT Authorization이 무엇인지 그죠? 그리고 Structure of JWT, JSON Web Token인가요? 요거, 요 두 가지도 같이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링크는 따로 안 걸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걸 보시고 나면은 지금 요 그림이 있죠? 요 그림 보시면은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어요. 그리고 앱.js, 비디오.js, 플레이어.js, 엔드포인트 소켓, 유저 소켓 채널 그래서 유저 소켓에 있는 것이 채널 커넥트 아이디 펑션 그리고 채널에 있는 것이 조인 핸들링, 핸들인포 핸들아웃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디오.js와 유저 소켓 사이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비디오.js와 유저 소켓 두 개를 통해서 비디오 플레이어를 구동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는 거냐니까 여기 있는 9장, 10장이죠. 10장 보시면 소켓 JS 역할, 비디오 JS 채널, 뭐 소켓 JS, 앱 JS 등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제가 다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오셔야 돼요. 여기 있는 거. 그죠? 이게 낫겠죠. 자, 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어야 돼요. 이해를 하고 왔다고 상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릴로드하고 그러니까 리셋한 거예요. 리셋해서 지금 요거 이 파일은 GitHub의 268번입니다. 268번 올라가는 파일이에요. 요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요 시드 257번이죠. 시드 257 리포 프라이빗 리포 시드 257 파일입니다. 여기에 중간점 보시면은 중간이 더 있고 3분의 2 정도 지점에 오시면은 요 김밥 떡볶이 우동 한정식 육개장 갈비탕 분식 한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까지를 이렇게 제가 다 전체를 지정할게요. 그래서 복사를 해서 지금 현재 IX 환경과 피닉스 환경이 동시에 두 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피닉스도 좀 돌아가고 있어요. 로그인해서 로그인해서 청순양으로 로그인할까요? 뭐 누구로 로그인하든 상관없습니다. 밑에 지금 인스펙트 창 하나 넣어뒀어요. 지금 못 들어가죠. 당연히 못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자, 복사를 했죠. 왼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김밥까지 복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IEX 환경에서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행하셨을 때 지금 이 화면처럼 아무런 에러 없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야 돼요. 지금 예쁘게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죠? 아름답고 예쁘게 동작하고 있습니다. 쭉쭉. 지금 이렇게 시간이 딱딱 걸리는 부분 있죠? 이건 다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암호와 관련되는 모듈들입니다. 암호와 관련된 모듈들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주르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초 정도 딱딱 그 프로세싱 시간이 걸립니다. 어디서 프로세싱 시간 로드가 걸리는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갈비탕까지 한 샷에 그냥 끝냈어요. 가격은 3.5, 네임은 갈비탕, GPC 코드는 이러하고, 그죠? GPC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General Product Classification Code를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추가된 파일이 워낙 많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잘 보시게 됩니다. 첫 번째 프로덕트도 내용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실행해 본 이 파일 내용들 있잖아요. 실행한 이 문장 요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프로덕트 파일 열었어요. 프로덕트 파일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키마는 이러하고 다음에 뭔가 얘도 컨텍스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컨트롤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컨트롤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도 있나요? HTML UI도 있죠. 프로덕트 있고 프로덕트 스키마는 비즈니스 속에 들어가 있어요. 비즈니스 속에 스키마 들어가 있고 컨텍스트 들어가 있고 다음에 프로덕트와 관련된 컨트롤러 부분 프로덕트 컨트롤러 어디 있나요? 프로덕트는 별도의 컨트롤러 안 만들었군요. 만들어 놓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럼 HTML도 아마 안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크네. 프로덕트 그러네요. 뷰도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프로덕트도 뷰하고 다 만들 거예요. 일단 만들어져 있는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시드 257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 하나하나 천천히 내려오면서 실행해 보시고 실행할 때 어떤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관련된 파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지금 같은 경우 갈비탕 같은 경우에는 갈비탕과 관련되어 있는 얘가 뭐예요? 비즈니스 프로덕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컨텍스트는 비즈니스고 다음에 스키마는 프로덕트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길래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그죠? 비즈 카테고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곱팡P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GPC 코드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이걸 여러분들 이미 파악을 하셔야 돼요. 천천히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요 실행을 다 해보시고 여기 갈비탕까지의 코드를 여러분들이 다 무난하게 다 이해가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다음 에피소드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예요. 갈비탕까지 여기까지의 코드는 여러분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어디 갔나요? 우리 전자여권 이제 로그인 되겠죠. 성춘이랑 로그인하면은 로그인 되고 그리고 성춘이랑 들어와서 비디오를 하나 만들어 보시죠. 맨 밑에 뉴 비디오 있죠? 뉴 비디오에서 강좌 안내 이걸 넣을까요? 복사해서 유튜브 주소창을 복사를 해서 네, 피닉스 라이브 뷰 강좌를 간단하게 안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중단시켜 놓고 뉴 비디오입니다. 뉴 비디오 이거 다음에 이 제목은 뭐였어요? 강좌 안내 제목 강좌 안내 있고 다음에 강좌 안내인데 뭐 이렇게 기네요. 피닉스 라이브 뷰 그리고 다음에 설명이 이런 설명이 있고 다음에 세이브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한 다음에 밑으로 백 돌아가시죠. 돌아가시면 이렇게 피닉스 라이브 뷰에서 리스팅 비디오즈라는 부분이 나와있죠. 나와있고 왓치 그래서 왓치 하면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방금 올렸던 라이브 뷰 강좌 올라와 있잖아요. 이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This is wonderful lecture.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This is a wonderful lecture. 해서 포스터를 클릭하면 이렇게 방금 제가 로그인한 게 성춘향으로 로그인했죠. 그러니까 미즈성 해서 This is a wonderful lecture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표시가 됐죠. 이렇게 표시만 되면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데이터베이스에도 이 내용이 저장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페이지에 로그인된 이 페이지를 보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하는 걸 우리가 언제 공부했나요?
공부한 것이 바로 피닉스 프로그래밍 피닉스죠. 여기서 몇 번? 385번, 6번, 7번, 8번 이때 다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했어라도 지금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건지 이 라이브 이 지금 이 화면 있잖아요. 이 화면이 어떻게 해서 서로 애노테이션을 주고받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니까 요걸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채널과 소켓을 정확히 이해하시게 돼요. 채널과 소켓이 무엇을 하는지 소켓 채널 그죠? 요걸 이해를 채널과 소켓을 이해하셔야지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만은 요런 내용 지금 여기 전부 다 상품 이게 다 뭐라고 뭘로 구성되느냐니까 이 트랜잭션이 다 채널과 소켓 기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 채널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채널 적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요 알고리즘 요걸 구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소켓과 채널이고 그 소켓과 채널을 이해를 하기 위한 강좌가 여기 있는 이 강좌들이고 이 강좌가 이해가 되었으면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이해가 될 것이고 이 코드가 이해가 된다는 것은 C-257번에 있는 여기 갈비탄까지의 코드가 다 이해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를 가두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제 지금 여기 구성을 제가 이미 다 해뒀어요. 다 여기 소켓이라든가 채널이라든가 세팅을 다 설정을 해뒀습니다. 해뒀으니까 여러분들이 별도로 추가로 배너, 뭐 채널 뭐 소켓 설정할 거 없이 바로 여기 피닉스 강좌에 있는 여기 있는 내용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리고 이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는 피닉스 프로그래밍 피닉스라고 하는 책이 교재죠. 이 교재가 볼까요? 목차 파트 열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제 9장입니다. Watching Video Using Channel 9장 10장 11장 Observe and Umbrella 9장 10장 11장 3개예요. 요 교재를 해서 우리가 피닉스 요 강좌를 진행했었죠. 프로그래밍 피닉스. 혹시 이 책이 없는 분들은 게시판에 글 남겨주십시오. 이 책 있어야 돼요. 잘 되어 있는 책입니다. 피닉스와 엘릭스를 만든 사람들이 직접 쓴 책이에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결합되어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코드를 구성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코드를 구성해 나가는 거 바로 다음 에피소드부터 시작할 텐데 다음 에피소드 들어오시기 전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부분이죠. 이 네 가지 첫 번째 이 두 개의 영상 이 두 개의 영상은 쉽습니다. 그럼 유튜브 들어와서 검색하시면 What is JWT Authorization Really About? 이라고 하는 14분짜리 영상입니다. 짧아요. 그리고 이 영상 다음에 이어지는 영상이 또 있어요. 그 영상이 잠시 기다려보겠습니다. 이 영상입니다. 여기 There's no What is Structure of JWT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영상은 꼭 보셔야 됩니다. 두 개 보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두 개 보시고 두 개 시리즈 보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어떤 그림인지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기 있는 내용들, 이 채널이 무엇이고 커넥터가 무엇이고 아이디가 무엇이고 조인, 핸들인, 핸들인포, 핸들아웃 얘들이 각각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조인이 오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디오 JS와 유저 소켓이 소통하는 메커니즘 그죠? 비디오 JS의 소통을 돕기 위해서 콜백들이 동작하는 메커니즘 그죠? 여기까지 이해를 하신 다음에 바로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부터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따르기 힘들어요. 당연히 난이도가 있겠죠. 마지막 준비잖아요. 이제. 그죠? 그래서 주말까지 한 대략 15개 정도 에피소드로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번 주말에 표준은행과 표준화폐 한번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폐 매주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이번 주 한번 하고 또 다음 주말에도 다시 또 업데이트된 버전을 다시 한번 시연을 하고 그래서 한번 서너 차례 시연을 한 다음에 필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